7등급은? 왜? 자, 볼게요. 8번. How frequently do people 얼마나 자주 하냐요, 사람들이 땡땡땡을 하냐라는 건데, 자, 보기를 먼저 봅시다. Feel guilty. 뭘 느끼냐? 죄책감을 느끼는지. Get motivated. 동기를 부여받는지. Gauge themselves against others. 다른 사람에 빗대서 스스로를 비교하는지. Gauge는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기라는 의미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engage in self-destructive behaviors. 연관시킨대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연관시키는지. Trade, 거래하는지. 지금 보기의 포인트는 완전 다르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더라도 얘들아, 개요만 잘 찾으면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뭐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원래 그렇잖아. 그 어렸을 때 혹시 감탄문 배웠던 거 어디서 기억하시나요? What 감탄문과 How 감탄문이 있죠? 그치? What 감탄문은 와러 형용주동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어를 쓰는 이유 자체가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이 뒤에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했죠? 그럼 누구의 포인트를 뒀다라는 거야? 명사의 포인트를 뒀다라는 거야. What은 뒤에 명사를 닿는 걸 되게 좀 잘 허락하는 편이에요. 좋아라 하는 편인데, How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바로 형용사 아니면 부어 부사만 넣잖아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하죠. 즉, How 감탄문은 How라는 의문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좋아하는 거지. 자, 똑같아. 무언가 예를 들어 착한 친구에 대해서 감탄문을 쓴다고 하면은 둘 다 쓸 수 있는 거지. 친구에 대해서 감탄할 거면 What 감탄문을 쓰면 되는 거고, 정말 착한 친구구나 하면 되는 거고, 정말 착한이라는 그 말에 감탄하고 싶으면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오케이? 네.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What은 항상 명사를 뒤에 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How는 형부를 따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이때는 그래서 얼마나의 느낌이 좀 강하기도 했었죠. 그거가 아닌 이상 다 어떻게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얼마나 자주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그쵸? 네.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밑에 지금 보기 1, 2, 3, 4, 5번에 다 다르게 나와 있었고요. feel인지 뭔지에 대해서 다 다른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온 내용을 잘 보면 되겠죠? 자, this probably, 이것은요, 즉 앞서 말한 이 빈칸의 행동은 아마 happens, 발생합니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한대요. Then, 뭐보다? We like to admit. 우리가 인정하려 했던 것보다, 인정하길 좋아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난 거. 아, 한 5 정도 일어난다고 난 인정하고 싶은데 사실상 까보면 그거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라는 말인 거야. 그치? And probably. 그리고 또 아마도 forms. 뭐 할 거래? 형성한대요. 뭘 형성합니까? A more important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형성할 거래요. 뭐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be ready to. 뭐뭐할 준비가 되다. 혹은 기꺼이 뭐뭐하다는 뜻도 있어요. 기꺼이 뭐할 준비가 됐대요? acknowledge. 인정할, 기꺼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 그래, 맞아, 인정은 해. 근데 뭐 설마 그 정도까지 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그렇다라는 거지. At a conscious level. 뭘로? 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했죠. 자, 그리고 Be ready to acknowledge를 우리 해설집에는 되게 어려운 말로 나왔어요. 자인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럴 때 영어가 더 쉬운 거야. 자인하는 게 뭐야?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말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 바꿀 필요는 없었죠. 자, 이게 영국의 그지 같은 구문 딱 첫 번째입니다. 결국엔 여기까지 나온 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걸 알아야지. 이걸 진짜 이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모의고사 풀 때 이런 글 나온다고 해도 그냥 아,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일단 계속 일 짓거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 More often. More important. 뭐보다?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상황은 더 중요하단다 라는 것만 알면 돼. 있는 대로 다 직접적으로 꼼꼼하게
풍부하게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치? 어려운 소재일수록 쉽게 다가가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네가 모의고사 풀 때 많이 막히는 이유가 이런 건가요? 첫 번째부터 막 뭐라는 거야? 뭔 개소리를 이렇게 와 뭘 이렇게 풀어서 어렵게 설명해? 막히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슬슬 여기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말들로 해버려가지고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게 바로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영두기자 모의고사의 특징입니다. 알겠지? 그래놓고 이제 consider 뭐하래? 생각해요. Buying a luxury vehicle. 아주 좋은 그 자동차 여기서 vehicle 탈 것을 사는 걸 생각해보래요. 아 이제 여기부터 예시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여긴 거지. 아 진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봅시다. Although almost everyone would like to believe that they would make such a purchase for reasons of self gratification. 아 길죠. 근데 자 다시 원리적인 접근을 해보자. Although 이런 것들도 부사절이라고 배우죠. 그치? 부사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식인 거지. 네. 나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부사절이 너무 길면 일단 빼고 주절만 읽어요. 중심된 내용만 보면 되니까. 물론 이 말이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길면은 막혀서 혹은 뇌에서 조금 판단하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뒤에 먼저 볼까요? 이것은 아마도 true, 진짜래요. 아 이렇게 하는 건 진짜라는 거지. 데디아가 진짜라는 거겠죠? 당연히 가져오니까 The purchase 뭐는요? 그 구매 뭘 구매하는데 그런 outwardly visible manifestation 외관상 그치 겉으로 보이는 표식 표상 뭐의 표상? personal success 개인적인 성공의 표상이 됐어? 겉으로 드러나는 개인적 성공의 포상이 압도적으로 동기가 되는 거래요. 됐어? 뭐에 의해서? Competitive reason. 경쟁적인 이유에 의해서요. 자, 경한 좀 전에 어순된다고 했죠? 요것도 어순 잘 기억해야겠지? Such a 형명. 형용사 꾸밀려고 부산 당해질 수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서치어 혁명이라는 순서 꼭 잘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왓이랑 실리와 비슷해요. 서치리에 어가 있네요. 즉, 서치는 누구랑 잘 어울린다는 거야? 명사랑 잘 어울리니까 어라는 게 있었지. 자, 그럼 소 같은 경우는요? 소는 그냥 부사에서 끊기는 거야. 아, 형용사에서 끊겨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그냥 어형, 아, 어명이 쓰이죠. 소형 어명, 서치어 혁명. 이 두 구문. 많이 씁니다. 의미는 비슷하고요. 됐어? 네. 이 말이 뭐니 지금? 네가 비싼 차 산 거 겉으로 드러나는 뭐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상 개인적 성공의 표상 때문에 구매한 거다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이거가 압도적으로 동기부여를 시킨 거예요. 뭐 때문에? Competitive reason 아주 경쟁하는 이유들 때문이요. 경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경쟁적인 이유가 뭐야? 말 그대로 남과의 경쟁. 이 중에서 나는 진짜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걸 예를 들어 뭔가 되게 찌질하다고 놀렸던 친구가 10년 뒤에 엄청 성공을 했어요. 동창회를 딱 합니다. 존나 비싼 차 끌고 가고 싶겠죠. 나 이만큼 성공했어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비싼 차를 산다는 건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됐어? 이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됐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보여줬잖아. 그러면 이제 부사절 한번 가볼까요? Jesus 망했네요. 끊어야 될까요 우리 이거? 있긴 있어요. 좀 늦게 돌아가지만 그러면 비록 모든 사람이 would like to believe 믿고 싶겠지만 뭐라고 믿는데요? 그들이 would make such a purchase 그들이 만들었대요. 그런 구매를 한 건 for reason 이유 때문이라고 Self gratification 자기 만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믿고 싶겠지만 아 저 좋은 차 산 거 그냥 스스로가 저 되게 차 모으는 거 좋아요 그래서 산 거예요 가 아니라 결국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산 거 됐어? 오케이? 이 뒷부분 해석은 되게 어렵습니다